그 공화당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 태블릿 PC 잠깐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마무리 중요한 말씀. 태블릿 PC 조금 이따가 지워주세요. 특검을 제가 발의를 해서 태블릿 PC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해놨어요. 아, 자유한국당이 35명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 받아서 작년에는 못했어요. 원래 부탁해가지고 12명 동의를 받았어요. 왜 동의를 못했냐면 JTBC하고 중앙일보하고 싸울 수가 없다고. JTBC하고 선거나 하나 못한다 해서 뭐 방법도 없었는데 원래는 태블릿 PC 특검 법안을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태블릿 PC는 가짜입니다. 재수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선거법 관련해서 이번에 11 사람이 선거법 개정 법안을 제가 또 발의해서 올렸어요. 또 선관위하고 싸워야 돼요. 선거 치러야 될 사람이 선관위하고 싸우려고 잘 안 그래요. 아무튼 선거법 발의 내용은 첫째는 사전선거 금지입니다. 지금 3일간 선거하는 걸 금지하자. 두 번째는 전자개표기 안 된다. 세 번째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자.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그래서 투표소 바로 개표하자. 또 QR코드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바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QR코드는 정보가 많이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바코드로 하자. 이래가지고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되는 또 투표함을 투명 투표함으로 하고 투표함 봉합 저거를 비닐 봉합을 파쇄되는 종이 같이 옛날 종이 붙였잖아요. 뜯으면 다 파쇄되잖아요. 비닐은 뜯으면 파쇄가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지 이게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그래서 파쇄되는 비닐로 바꿔라.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선거법안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묶고 가고자 하는 역사적인 사실, 건국 70년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묻었어요. 그것을 임시정부 100주년 뭐 이래가지고 정통을 임시정부에 뒀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국이 없는 나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임시정부의 70%는 좌파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정통을 가지자 해서 김원봉을 얘기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공화당이 작년 건국 70주년을 우리 공화당에서 기념시켰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대대적인 국민 기념식을 했어요.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또 정교자하고 민노총하고 싸우려는 정당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정교초 민노총하고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정교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대로 법외노조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정교조는 이번에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 관악구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학생권을 달라. 국어 수업할 때 국어 공부하고 과학 수업할 때 과학 공부하도록 해줘야지. 왜 당신들이 진보 우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진보로 가는 학생이 있고 우파로 보수로 가는 학생이 있듯이 해야 되지. 당신들이 왜 자꾸 붉은 얘기를 자꾸 하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자방형들이 전국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나 정당에서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정교자들이 또 이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가야 될 길은 갑니다. 민노총 표가 떨어져도 민노총하고 전쟁을 선언해야 됩니다. 민노총이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 경제의 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세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의 경직성 문제라든지 52시간 근로제하고
체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했는 근본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 그들의 허점짜는 신케인즈 이론을 가지고 풀어주는 신케인즈 이론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돈을 풀기 시작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을 19.7%를 급속하게 올리니까 이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경제 주체가 뭡니까? 시장이지 않습니까? 기업, 시장. 이 경제 주체들이 거부를 하고 또 시장의 소비자들이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했는데 뭐 지금 그 IMF 기준으로 2.7% 성장해서 연초에 2.9% 성장 예측했다가 2.7%로 내려왔다가 다시 2.4%로 내려왔다가 지금 2.0%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또 고용 잘 된다고 문재인 씨가 자랑했는데 실질적인 고용은 45만 명 정도가 3,4,50대 실질 생산직에 있는 고용이 45만 개나 줄었습니다. 어디가 늘었느냐? 공기업, 공공기관 3개월 알바자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그 전부 다 국가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예요. 실질 기업에서 일을 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45만 개가 줄고 그 일자리가 75만 개 늘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통계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뭐 자유한국당이 용기가 없다는 것은 그런 면이에요. 우리 지금 제가 얘기했는 거 전부 다 도망갔어요. 제가 하자까지 WPC 특검도 도망가 버리죠. 이번에 선거법 예정도 도망가 버리고 하면 안 합니다. 한국당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겨우 해가지고 11명 해가지고 선거법 개정도 했어요. 한국당이 지금 완전히 이게요.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선거법 개정하자도 해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거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보 아시잖아요. 저는 29살 때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32년을 한 거예요. 제 원래 한 거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저도 3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봐도 이런 정치인들은 처음 봐요. 왜 그렇게 겁을 먹는지. 그러면 국회를 안 하면 되잖아요. 겁나면 집에서 조용히 살면 돼. 저보다 돈들도 다 많더라고. 조용히 살면 되지. 집에서 이 손전. 그래서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이 이렇게 우리 공화당 믿어주시고 단지 하나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이 맞는데 저게 다음에 총선에서 혹시나 보수 분열이 되고 또 표가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수가 분열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은 보수 확장 세력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렸고 지혜를 가지고 보수가 어떻게 저는 보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정당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한테 믿고 맡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지혜롭게 해나가겠습니다. 내일 공지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김용옥 사무총장님이 마무리 겸 인사를 하시고 오늘 이 간담회는 마치는데요. 지금 우리 오신 분들이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배지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공화당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기념으로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는데 천만의 무죄 석방 본부가 또 우리 국정 당원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선거법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선거법에 위축되지 않도록 각자 비용을 내서 하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